안녕하세요. 똑소리 채널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바깥으로 나와봤습니다.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인데요. 새소리도 들리고 저기 뭐 코스모스도 보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꽉 막힌 실내에만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한껏 새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죠. 의료계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원격 진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격 진료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진료의 의미와 원격 진료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진료의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몇 년 전에 한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요. 무슨 달인 프로그램이었어요. 달인. 이분은 이제 시계를 고치는 달인이셨는데요. 그 과정이 환자의 진료와 너무나도 유사했어요. 이제 한 고객이 고장난 시계를 들고 이제 찾아왔겠죠. 시계 수리점에 찾아와서 이제 오래되긴 했지만은 개인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계를 꼭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시계 수리 달인이 시계를 유심히 살폈어요. 외관을 유심히 살피더니 이제 막 흔들어도 보고 놀랍게도 청진기를 갖다가 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계 안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듣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시계를 하나씩 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핀셋으로 조그만 톱니 하나를 드러내더라고요. 확대해서 보니까 다 닳아서 톱니 기능을 못하는 그런 톱니였습니다. 이제 시계에 발생한 병을 찾아낸 순간인 거죠. 아, 그럼 톱니만 갈아 끼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웬걸? 시계는 단종이 돼서 딱 맞는 톱니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이 시계 수리 달인이 톱니를 자체 제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인 소리를 들었겠죠. 이미 단종돼서 나오지 않는 부품까지 손수 만드는 거예요. 톱니를 하나하나 새기는 모습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결과는 수술을 대성공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이 시계 수리의 과정을 보면서 달인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해가 되시죠? 보고, 듣고, 만져보고, 수술까지, 수리까지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이게 진료와 큰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체는 이런 시계보다 못한 존재인 걸까요? 시계보다 덜 복잡한 구조일까요? 제가 수만 명의 환자를 보면서 느낀 점은 얼굴 생김새만큼 같은 환자는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질환의 종류나 범주에선 뭐 유사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개인 하나, 둘 살펴보면 다른 점들, 변수가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진찰을 내가 직접 만져보거나 듣지 않고서는 찾아낼 수 없는 몸 상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계 수리의 과정을 시계 수리점을 찾지 않고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원격 진료의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첫째로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비용. 유엔 미래 보고서에는 늘어나는 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격 진료가 이루어질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간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통신기기를 통해 만나고 대화한 후 처방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비용적으로 엄청난 효율을 보이기는 할 겁니다. 이건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둘째로 비용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고혈압 약을, 당뇨 약을 뭐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꼭꼭 타드셔야 하는 분들에겐 뭐 이거 약만 처방해 주세요. 접속해가지고 이거 약만 처방해 주세요 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병원 가지도 않고 요새같이 뭐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에는 시간뿐만 아니라 괜한 접촉으로 인한 전염병까지 예방되니까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지역적으로 거리가 멀거나 뭐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원격 진료가 자동차나 비행기 혹은 휠체어 이상의 역할을 할 겁니다. 제주도나 울릉도에서 서울에 계시는 선생님과 연결이 되니까 그분들 진료를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비용도 절감, 시간도 절감, 교통 불편 해소. 정말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생각하는 원격 진료의 단점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점에 대한 반론 형식으로 단점을 말씀 드려볼까 하는데요. 과연 비용이 절감이 될까요? 환자 진료를 통신기기에 의존해서 진행하다 보면 문진 그 이상 그 이하도 할 수 없는 진료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시계수리 장인도 보고 듣고 만지는 과정을 거쳐서 시계를 수리를 하는데 물어보는 진료인 문진만으로 진료를 마친다. 물어보는 진료인 문진만으로 진료를 마치게 될 경우에는 놓치게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진료에 불만족을 가져오게 되겠죠. 한 번의 진료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점들이 부각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병원을 방문하게 되겠죠.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효율성은 이미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묻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고 싶다 마음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면 한 시간 내에 못 가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제 길게 잡아 한 시간이지 보통 10분이면 동네 의원 방문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원격 진료는 도서 지역이나 이제 오지처럼 의료 접근성이 극도로 떨어지는 곳에 도입해서 실험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파병간 장병들, 군장병들 이런 분들에게 도입을 하면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원격 진료를 약만 타는 정도로 뭐 하면 되지 않느냐, 제한하면 되지 않느냐. 진료의 범위 제한 부분을 고민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어디까지는 진료하고 어디까지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소지가 커 보입니다. 약을 타는 용도로만 원격 진료를 시행한다. 도입 대비 효율성도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의료사고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죠? 환자가 알려주는 정보만으로 진찰하고 진단해서 약을 처방한 의사가 져야 할까요? 아니면 본인 몸 상태를 올바르게 알려주지 않은 환자? 이렇게 덤탱이를 씌워야 될까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제 늘어나는 의료비로 인한 원격 진료의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 경제 논리로 싸니까, 뭐 편하니까 원격 진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진료의 본질은 대면 진료라는 큰 명제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